여자분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이미지가 되겠죠. 광대되게 부각돼 보이잖아요. 이는 형태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는 형태를 되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거상과 눈썹화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마거상이나 눈썹화거상의 목적은 나이가 들므로 해서 혹은 비율상으로 눈꺼풀이 눈을 덮고 있는 형태일 때, 즉 처진 형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해결을 해주는 방법인데 눈썹화거상이나 이마거상이 처진 눈꺼풀을 해결해주는 목적은 같은데 서로 적응증이 좀 틀리게 돼요. 적응증이 틀려서 어떤 분들은 눈썹화거상을 하면 안 되는 형태는 이마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다시 말해서 이마거상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눈썹화거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왜 이런 형태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이 이마거상이나 눈썹화거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비율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비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남과 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눈의 세로 크기 있잖아요. 눈의 세로 크기보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먼 걸 선호해요. 이 비율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여성의 경우에는,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 반대의 경우를 좋아해요. 이게 더 비율이 좋다라고 설명하는 미학적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과 눈의 세로 크기보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좁은 편이 좀 낫더라. 좁은 형태가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넓은 형태가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넓은 형태는 좀 더 편안하고 온화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우리가 화를 낼 때 사람이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까우면 인상이 쎄 보일 수가 있다. 인상이 쎄 보이는데 좋은 말로 하면 인상이 선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뭔가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남성들은 좀 좁은 편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여성들은 좀 넓은 걸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남녀 성비의 차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남자는 이 좌측은 보시면 이 유명한 배우시죠. 이 눈과 눈 사이가 거의 붙어 있죠. 우리가 이분을 굉장히 미남의 표준형으로 삼고 있잖아요. 외국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분도 톰 크루즈라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예. 이 보면 거의 붙었죠, 그죠? 근데 이 형태가 미남이고, 이분도 유명한 미녀시잖아요. 배우 송혜교님이신데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죠? 자, 이 형태가 그러면 여자분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이미지가 되겠죠. 이 이미지가 되면. 자, 외국에서는 괜찮아요. 미국 분들은 이는 형태를 선호해요. 좀 인상이 약간 선명해 보인다, 쎄 보인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쎄 보인다, 선명해 보인다, 혹은 광대되게 부각돼 보이잖아요. 이는 형태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런 형태를 되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이분도 보면 좁죠, 그죠? 좁고 광대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정서를 받았을 때는 좀 이미지가 세 보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야,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이는 이미지보다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거의 90% 이상 여성분들이 오시면은. 남자의 경우는 양쪽이 다예요. 남자가 복잡한데, 되게 봐볼게요. 남자의 경우는 옛날에는 이 좌측에 이 원빈 씨 상을 선호했는데, 요즘 이렇게 먼 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죠? 이미지가 좀 더 선해 보이지 않나요? 이쪽보다. 그죠?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머니까 선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분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다 이렇게 보일 텐데, 이 눈과 눈 사이 거리 하나만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주관적인 결론은, 남자분들은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좀 좁아도 되고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양자택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힘들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노화의 방향이란 거죠. 노화의 방향. 네, 노화의 방향이란 게 뭐냐, 눈꺼풀 위에, 결국 이마거상이나 눈썹화거상은 이 눈꺼풀 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수술들인데, 보통의 한국 사람이 대부분 다 노화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눈썹이 내 눈꺼풀을 덮는. 그래서 눈꺼풀이 쌍꺼풀이 처졌다라고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사실은 쌍꺼풀이 처지는 게 아니고 이 눈썹이 내 눈꺼풀 덮어서 이렇게 두툼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원로 배우분 이순재님의 노화 방향을 보시면 너무 넓잖아요, 비율상으로. 그죠? 이 형태로 왔을 때는 이마거상을 하게 되면 더 멀리 벌어지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마거상이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도 이거는 모양상으로 비율상으로 안 맞으니까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마거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제 환자분 실전 사례에서 찾아보면 이런 형태의 눈이 되는 거예요. 노화가 왔을 때는 눈과 눈사이거리가 멀어진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눈과 눈사이거리를 정상적으로 좁혀줘야 되니까 이 좁혀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 비율이거든요. 좁혀줘 놓고 이분은 이제 쌍꺼풀을 새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상 비율로 맞춰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마거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렸다 하면은 여기가 더 멀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결국은 이마거상을 하면 안 되는 형태예요. 이 형태는 눈썹하거상을 하면 안 되는 형태예요. 더 좁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 갖다 대면 이 형태에서는 정상 범위로 돌리려면 눈썹이 처져 있는 눈썹 위로 올라가야 돼. 정상 비율로 올라가야지 처져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맞게 되는 거지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틀리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남자의 경우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크게 상관이 없더라. 제 기준으로 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좀 좁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 많더라. 그 이미지가 세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녀의 차이를 맞춰놓고 노화의 형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틀려야 된다는 건데 남자분들은 이마거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가 더 좁아져도 더 좁아지는 형태인 눈썹하거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의 경우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형태에서는 이마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되는 거고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벌어져 있는 형태에서는 남녀의 관계없이 이마거상이 좋지 않아요. 좁아져 있는 경우만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주관적인 해석은요. 멀어진 경우는 이마거상을 하게 되면은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더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은 이미지가 선해지는 거고 너무 올라가게 되면 비율도 안 맞을 뿐더러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좀 멍청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눈썹과의 거리가 애매하게 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애매하게 노화가 돼 있는 형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멀어지지도 않고 이게 좁아지지도 않고 이 형태도 굉장히 많아요. 이 형태에서 여자분의 경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마거상을 하시라 그래요. 이 애매한 형태에서 여기가 좁아져 버리면 인상이 세지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눈썹이 올라갈 수 있는 수술은 이마거상밖에 없어요. 한 가지 수술이 더 있긴 한데 눈썹 상거상이라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은 되게 간단한 건데 왜 굳이 이마거상을 하느냐. 흉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문제는 흉. 이 모발선으로 끌고 올라가야지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되지 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썹 상거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눈썹 하거상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지만 눈썹 상거상이라는 거 굉장히 드물거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는 애매한 경우는 여자분들도 둘 다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마거상을 해서 이제 올라간 거죠. 눈썹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인 거고 이거는 애매한 거리에서 눈하고 눈 사이 거리가 애매할 때 눈썹 하거상을 한 경우죠. 여기가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게 되죠. 이 인상이 이 애매한 거리에서 했을 때 남자분은 받아들여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단점이 이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는 눈썹하거상으로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나는 이마거상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원칙이 하여튼 비슷한 결과면은 간단한 방법이 좋거든요. 거상이란 거는 결국은 의사가 그 해당되는 부위를 집도의가 잘 분해를 해가지고 이사를 시키고 나서 과정도 복잡하게 되고 술기도 어렵고 그 수행을 잘 해내야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가는 거는 맞긴 한데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틀리게 되죠.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게 무서워서 아주 조금만 절제량을 가지고 여기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재발되겠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마거상을 선택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 제목은 이마거상 있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인데 반대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눈썹하거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단순하게 이마거상이 좋다 눈썹하거상이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태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소 내용이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공식처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야 돼요. 노화가 왔어. 그런데 눈하고 눈 사이거리가 눈꺼풀이 처져 있겠죠? 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 이 처져 있는 눈꺼풀 덮고 있는 살을 해결하는 수술의 방법은 이마거상술이라는 게 있고 눈썹하거상술이라는 게 있는데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형태를 거울을 보시고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남자분이에요. 그러면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이세요. 그러면은 이마거상을 해서 눈썹이 올라가는 편이 좋다. 그 다음에 드물기는 하지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눈썹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노화의 형태가 왔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예외 없이 두 남자 여자 성비에 관계없이 눈썹하거상을 해서 정상 비율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